아, 오늘 좀 날씨가 매섭죠. 원래 철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꽃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존 철학 위기 상황에서 나왔었고요. 또 칸트 철학도 말씀드렸죠. 상대주의의 위기, 그걸 위기로 깨닫기만 한다면 이제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악의 문제는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위기, 위험 신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악을 우리가 해명하기 어려워졌고요. 정체가 불분명해졌고요. 심지어는 악이 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전도된 현상까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악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해명하지 못한다면 아마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니 뭐 정부의 세기니 수많은 이름을 갖다 붙이더라도 아마 강자 독식이라는 승자 독식이라는 이 구조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칸트 철학에서 악의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가슴이 뻥 뚫리실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뭐 어렵지 않았네. 칸트 철학 자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여러 가지 전통들을 자기 안으로 흡수해가지고 또 새로운 용어로 자기 철학의 체계를 세웠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하려고 했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는다면 오히려 아주 쉬운 철학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론적 체계를 구성하는 걸 목표로 삼은 게 아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를 살핀다면 말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칸트 철학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간이란 무언가? 너무 쉬운 질문이죠. 사람이 뭘까요? 나중에 실존 철학자들이 이 물음을 조금 바꿉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을 무엇이라고 물을 때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불변하는 요소, 엘레멘트라고 할수 있는 이런 요소를 파악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죠. 근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관계를 묻게 됩니다. 칸트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죠. 세 가지로 그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은 결국 그 앎을 추구한다,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전통적인 대답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선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 세 번째는 분열되어 있는 삶을 포괄해서 통합된 삶을 원한다. 전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예술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원한다. 이세 가지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밝히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그 대답 자체는 좀 한계가 있고요. 당연히. 또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체계화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었던 그 물음 자체는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되물어 볼 만큼 중요한 물음인 것이죠. 첫 번째 절을 그래서 칸트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이제 악의 개념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문장 아주 중요하겠죠. 사람은 선을 지향하도록 태어났지만 반드시 선만을 지향하진 않는다. 아이고, 좀 제가 좀 묘하게 표현했나요? 칸트의 그 주장의 핵심은 그거죠.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선을 지향하도록 태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불완전해요. 그래서 온전히 선을 실행할 순 없고 불완전하게 선을 실행하다 보니까 마치 고장을 일으키듯이 가끔은 악으로 향하는 성향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불완전한, 불만족스러운 설명인데요. 두 가지 용어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독일어로 이제 안나게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싹이나 눈이란 뜻인데요. 우리가 번역할 땐 소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감자에 싹이 나죠. 그런데 위로 날까요? 아래로 날까요? 네, 싹이 나는 쪽이 있습니다. 싹은 위로 나죠. 근데 어떤 싹은요, 옆으로 나거나 밑으로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아, 사람은 햇빛을 향해서, 선을 향해서 살도록 이렇게 구조지어져 있긴 한데, 가끔은 여러 가지 악조건, 바위가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밑으로 자랄 수도 있다. 거꾸로 자랄 수 있다. 그럼 그게 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자연에는 악의 항이라는 거는 막 끌려가는 거예요. 의존하게 되고, 그런 이제 본능과 같은 충동에 이끌리는, 사로잡히는 그런 약한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세 가지의 요소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동물성, 먹고 신진대사 하는 거, 다음에 인간성, 요 인간성이라는 표현은 감성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감성, 다음에 인격성,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죠.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이기심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에 대한 사랑, 뭐 루소 같은 사람에서 아주 중요했던 개념이죠. 근대 철학자 전체가, 아니 근대의 사상가 전체가 매달렸던 개념, 자기에 대한 사랑이죠. 이 개념을 칸트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인간은 이런 자기에 대한 사랑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능력도 갖고 있다. 그걸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이제 도덕의 영역에서는 도덕 법칙을 존경하는 능력이다. 이 존경이란 말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독일어로 보면 Achtung 그러는데, 영어로 치자면 attention 이런 거죠. 주목하세요. 차렷. 이럴 때 attention. 주목. 누구한테 주목하나요? 윗사람에게, 명령권자에게, 또는 존엄한 자에게. 그러니까 주목을 한다든지 또는 존경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자기보다 높은 어떤 존재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낮춘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이두 가지를 갖고 자기에 대한 사랑과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 이두 가지로서 인간을 이제 규정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설명을 했으니까 이세 가지가 구성되어 있고 이세 가지 가운데 인간의 충동, 본능이라는 거하고 감성이라는 요소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이끌어가는 쪽이고, 반면에 이제 인격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도덕으로 인간을 이끌어가는 요소인데, 이두 가지 요소는 갈등을 일으킨다고 봅니다. 너무 도식화된 설명이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우리의 어떤 실제적 삶을 잘 설명해 낼수 있는 설명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행위가 있고, 도덕이라는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행위가 있겠죠. 이두 가지 행위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물론 사실 이것과 무관한 행위들도 꽤 있죠. 습관화된 행위들도 있고요. 자, 칸트는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크게 어쨌든 인간의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었고요. 자, 이두 가지 가운데 이렇게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이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풀어놨는데, 우리말로 완전히 풀어놨어요.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이게 뭘까요? 이게 도덕적인 일이죠. 의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은 스스로 알수 있다는 게 칸트의 주장입니다. 가르침 없이도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많이 요즘은 얘기하죠, 그죠? 도덕 교육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성 교육 필요하다고 그러죠. 오늘날 이제 사회성 교육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죠. 학교폭력이 대부분 그런 건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부터 사회성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럼 칸트 이론으로 보자면,
더불어 살수 있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더불어 사는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도덕성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늑대 소년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이 없어요. 말을 배우지 못한다면, 인간 사회에 더불어 살지 못했다면, 인간에게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도덕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건 언어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4세 이전에 모국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언어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뭐 10살 이후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어를 배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선천적인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적어도 칸트 시대에는 인간 스스로 생각하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절로 알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죠. 반면에 이제 자신의 충동이라든지 어떤 성향, 습관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뭐 늦잠 자는 성향, 또는 뭐 이렇게 게으름 피는 성향, 이런 다양한 습관들로 인해서 생긴 성향들이 있죠.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손으로 글을 쓰는 성향이 있고요. 왼손도 잘못 쓰잖아요.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준 어떤 특별한 성향이 있는데 길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자기 자신이 이제 길들여지게 되고, 그것을 벗어나야 할 때는 그걸 못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해야만 하는 일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너무 게으름을 피우다 보면 해야 할 숙제를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해야만 하는 일을 못 해낼 때 무능력이죠. 요거를 칸트가 이제 악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절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깨달을 줄 아는 게 인간의 본성이었으니까 그걸 제대로 깨달았지 않았거나, 깨달았을지라도 뭐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못된 성향, 못된 습관을 갖는 바람에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람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의 기초가 된 것이죠. 그 모든 법의 기초가 된 것이죠. 이렇게 모든 행위의 책임이, 만일 그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 하에 놓여 있었다면, 그가 그 일을 하지 않았거나 잘못했거나 하는 모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개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의 귀책 문제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고 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칸트에게는 이 악으로의 성향을 설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생겨요. 과연 이 악으로의 성향이라는 것이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극복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가 없게 되죠. 우선 칸트에게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이성의 능력에 기초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이익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두 가지는 일종의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충돌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만 반드시 도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봤어요.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도덕적이지 않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만 하는 상황, 뭐 뒤에 얘가 자세히 나오겠지만요. 내가 어떤 손해를 봐야 하는데, 그런데 그 손해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경우에 보면은 학생들이 리포트를 안 냈는데 그러면은 F를 맞아야겠죠. 시험을 안 보면 F를 맞겠죠. 그걸 뻔히 알고 있어요, 서로. 그런데 와가지고 학점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를 속여야 되고, 저 입장에서도 자기를 속여야 되고, 다른 학생들을 속여야 되고, 분명히 어떤 자기의 손해가 나는 줄 뻔히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그 이익을 감추고 해선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걸 들어주면 저도 악을 저지른다고 보는 것이고, 그 학생도
악을 저지른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손해를 입을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그런 것을 거슬러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경우면 그게 바로 악이라는 것이죠. 너무 간단해서 쉬워 보이는데 문제는 아주 복잡하기도 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누가 결정하나요? 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나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너무나 달라가지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요. 그 뒤에서 한번 다시 보고요. 자, 아게로의 성향을 칸트가 이제 근본 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아게로의 성향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성향으로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악입니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근본 악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가 좀 어려운 문제야. 왜냐하면 원죄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죠? 죄 개념이 있었습니다. 원죄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흠 설명할 때왜그 예수로 설명하기도 하고 선악과로 설명하기도 했죠. 어제 그 해품달에 보니까 그 누구죠? 그 무녀가 무당인 줄이죠. 무당이 왕의 옥체에 손을 딱 대니까 그냥 갇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흠 또는 죄 개념이죠. 지엄한 자에게는 손을 대선 안 되는. 그게 바로 이제 부정을 타는 개념이죠. 건들면 안 되는데 건드려가지고 해를 입었어요. 과연 그런 식으로 아게로의 성향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칸트 시대에도 유전학이라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유전하는 식으로 원죄라는 것이 아버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유전이 되는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만일 유전하거나 또는 흠의 전염의 원리로 이렇게 아게로의 성향, 근본 악을 설명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 악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길이 없어. 왜? 그 사람 안에 악이 유전됐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죠. 또 하나는 이 원죄라는 개념이 그리스도교 성경에 근거한 것인데 성경에서는 예수에 의해서 인류의 죄가 대속 완전히 사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원죄 개념이 사라졌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칸트는 이 아담 이야기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요. 이제 위대한 철학자들은 자신의 전통을 그것이 아무리 좀 사소해 보이더라도 위대하게 재해석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니체처럼 자기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어쨌든 칸트의 경우에는 자신의 전통을 상당히 존중하는 편인데요. 이제 아담이라는 이 최초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 없이 만들어졌다. 죄가 없다는 거야. 죄가 없었으니까 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면 원죄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은 그 사람의 죄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죄 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 칸트가 원죄를 부정하니까 그러면 이제 아담이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보면 그 뒤에 사람들 그들이 과연 어떻게 죄를 짓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거야. 자, 야훼라는 신이 금기를 내렸어요. 몇 가지 금기를 내렸는데 그 중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을 무슨 노예처럼 강제에 의해서 지킨 것이 아니고 칸트의 설명은 그들은 자유의지로 그 명령을 따른 것이다. 자유의지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의 이성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가지고 그 신의 명령, 다시 말하면 도덕 법칙을 지킨 것이지 외적 강제에 의해서 지킨 것은 아니다. 그것이 신의 명령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른 것이지 어떤 그걸 따름으로써 뭐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든지 피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협박이나 또는 어떤 결과로 인한 보답 이런 것으로 명령을 따른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정녕 죽으리라라는 그 말도 아담과 하와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말 중에 하나였을 텐데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본다면은 양심과 이성에 따라서 그 명령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도 있었고요. 자유도 있었고요. 양심, 이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태와 같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악을 저지르게 되냐면, 첫 번째는 유혹이 들어왔죠. 유혹이 들어왔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설명해 준걸 칸트가 따랐는데요. 두 번째로는 교만해진 거죠. 교만의 죄. 교만해짐으로써 신의 명령이 또 외경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떨림 이렇게 와닿지 않고 그걸 무시하게 되는 거죠. 신의 명령을 좀 무시하게 되고 낮춰보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하는 이 교만의 상태에 젖어가지고 자기도 한번 신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욕망을 갖게 됐고 그 욕망을 충족하고자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에 손을 댔다. 이게 이제 칸트의 설명이죠. 그러면 이 설명 안에 악에 대한 모든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인간 안에는 뭐 악한 영이든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소질이 이미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인간이 자유로워야 되니까 양심이라든지 또는 이성의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따라야 할 어떤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야겠죠. 요세 가지 정도만 갖춰진다면 이제 악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심이라는 것은 신의 명령이나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이성의 어떤 목소리, 이런 게 양심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그 꿰매 넘어가는 것을 감성.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왜 감성을 부정적으로 봤을까? 근데 좀 다른 용어로 쓰자면, 경향성이라는 말로 썼고요. 이걸 제식으로 표현하면, 끌리는 거죠. 끌리는 거. 경향성이라는 거는 어느 쪽으로 향하는 그런 성질을 말하죠. 굴광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자연스럽게 향하게 되는 성질이 있죠. 근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거 있어요. 배고프면 먹게 되고, 졸리면 자게 되고, 자기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 좀 끌리게 되죠. 그죠?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게 되고. 끌린다는 것은 이런 자연스러운 어떤 경향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이 양심이 완전하다면은, 그럼 인간은 악을 저지르지 않겠죠. 근데 이 양심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끌리는 이런 경향성들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 가지고 칸트가 이렇게 악을 어느 위치에 놨는지를 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선의 소질도 있고요, 악의 소질도 있고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서의 양심이라든지 이성도 있고요. 또그 이성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도덕의 법칙 같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인간의 소질로서의 선, 악의 소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양심과 이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양심과 이성에 판단할 수 있는 도덕의 법칙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으면 사람이 선을 선택하면 선행을 하게 되고 악을 선택하면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 악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의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까지도 쭉 보면은 선악은 흠이라든지 죄라든지 객관적으로 지는 어떤 요소와 연결되어 있어요. 객관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칸트에게서는 선악이 오직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을 이제 해치는 질병이 있다고 칩시다. 칸트가 이런 예도 많이 들죠.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수많은 인간들을 해쳐요. 그러면 그게 악한가요?